연산군 일기 54권은 한 10년 7월 2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1504년 명홍치 17년 대내에서 내온 꽃한 가지를 장성들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가을에 피는 꽃을 옛 사람은 흔히 재앙이라고 지목하였는데 전일에 창경궁의 실화에 한 대간이 재변이라 하여 행행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니 만약 이 그들에게 이 꽃을 보인다면 또한 반드시 재앙이라 하리라 하매 장승들이 아뢰기를 복숭아 오야시 겨울에 핀, 꽃 핀다면 상미의 어긋남으로 그것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옳거니와 이제 한 가지 꽃이 비로 말미암아 우연히 핀 것을 어찌 재앙이라 할수 있으리까? 복숭아 오야시 겨울에 필지라도 반드시 만개하여야 비로소 재앙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경외의 언문 및 한자를 아는 자로 하여금 각기 한자 언문 네 통을 쓰게 하여 책을 만들어서 그 하나는 의정부에 하나는 사헌부에 하나는 승종원에 두고 하나는 대내에 들여서 뒷날의 상고에 갖추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5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 우의정 박승질 및 의금부 당상이 아뢰기를 도야지 돌비가 공초한 말이 이치에 닿아서 올미금의 고발이 부실한 듯합니다. 또그 사위 송장령이 그 딸을 버린 지 오래이니 어찌 버린 계집의 아비와 함께 모의할 수 있으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상세히 공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5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군인 500명에게 해 사로 하여금 술과 고기를 먹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5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숙청문을 다 막고 그 오른편에 새 문을 만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5일 개축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람들이 흔히 부실한 말을 와서 고하되 국가에서는 듣고서 국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체포하는 사이에 한가 시끄럽기만 되 하니 원수진 까닭으로 무고하는 자가 있거든 주의를 다스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좌응방의 내관 정계동 등 3인을 태 50으로 결단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민수기의 집값으로 면포 2,900피를 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승지 이계명이 아뢰기를 정읍현감 양기손 고산현감 이기가 일꾼을 거느리고 문 밖에 이르렀는데 기가 병으로 죽어서 죽음이 교외에 있어 아직 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읍현감 및 고산의 군목을 가져온 사람은 문을 들어오게 하고 이기의 죽음은 그집 사람으로 하여금 문을 나가서 염빈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6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슴씨의 정포 면포 각 100피를 대내에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6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채수는 패비를 간한 공이 있으니 놓아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6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안자 33부를 만들어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6일 갑인 일곱 번째 기사 정승 및 대제학 김감에게 전교하기를 환관들은 늘 가까이에서 모심으로 때로 변함이 있으니 옛 환관의 선악으로 경계하고 본받을 만한 것을 편집하여 가르치라 또 후궁이 매양 투기하여 화를 받더니 또한 비빈의 선악으로서 경계하고 본받을 만한 것을 편차하여 바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어승마를 도화에서 찾아도 하나도 마땅한 것이 없으니
내 승을 전라 경상도도에 특별히 보내어 강릇대에 미쳐 찾아오게 하고 아울러 경도에 가까운 역의 기마를 가리되 역졸이 말을 바치려 하지 않고 그것이 온변치 못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거든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 연산군 1954년 연산 10년 7월 27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유순 등이 아뢰기를 피고 돌비 도야지 계산 등을 형신하였으나 모두가 다른 날이 없으니 원고를 올미 금을 형신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4권 연산 10년 7월 27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큰집 50칸을 지을 제목을 미리 장만하라 창경궁과 같이 이궁을 지으리니 그 제목도 미리 장만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4권 연산 10년 7월 27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성균관은 아직 헐지 말고 다른 제목으로 새 관을 꾸미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4권 연산 10년 7월 27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우찬성 이계동 공조판사 한삼 한승부 판연 민효증 경기관찰사 안윤덕이 아뢰기를 세길은 연서역부터 이어가서 정토사 산 밑에 이르러 연희궁을 거쳐서 아이현을 거쳐 도니문까지로 하이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세길은 옛길보다 갑절 멀게 내고 그만 안의 갈래길에는 다 목책을 설치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4권 연산 10년 7월 27일 을미호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자수궁도 제안대군의 집으로 옮기고자 함으로 그 다음 쌓은 터를 친히 살피겠으니 한승부 병조로 하여금 인가에 미리 일러서 다 옮겨 피하도록 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4권 연산 10년 7월 27일 을미호 일곱 번째 기사 정승및 금부당상 승지들이 당직청에 좌기하여 도중의 언문을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언문을 베끼게 하여 익명서의 필적과 견주어 살피기를 여러 날 하였다. 연산군 1기 54권 연산 10년 7월 2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관 김계경은 고신 3등을 빼앗으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4권 연산 10년 7월 2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운묘도감 제조 허침 등이 아뢰기를 성균관을 지을 제목과 기와가 매우 많이 필요하니 따로 와요를 설치하고 경찰관을 각도에 보내어 제목을 벌채하게 하소서. 또 제조 성세명은 바야흐로 일을 맡아 있는데 태황 태후 진위사로 차출되었으니 계좌서산이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고 이어 정운에 전교하기를 중조에 사신 가는 자는 모름지기 용의가 볼만하고 말이 민달 한 자를 가려야 하리라. 또 따라가는 자는 혹 중국 사람과 서로 말하여 본국의 일을 누수함은 매우 옳지 않으니 앞으로 나란 일을 전에 말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4권 연산 10년 7월 2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여러 재상 및 승정원에 하문하기를 왕자에게는 한두 이궁이 없어서는 안 된다. 만약 권례에 온역이 있으면 옮겨 거처할 곳이 없어서는 안 되거니와 사대부일지라도 또한 집몇 채를 가졌거늘 하물며 한나라 임금이 어찌 별궁을 만들 수 없으랴. 가까운 일로 보건대 무신년에 대비께서 편찮으시어 부득이 인가에 비어하셨으니 어찌 국가의 채무에 합당하랴. 비록 창경궁이 있으나 제도가 좁으니 또 따로 이궁을 꾸밈이 어떤가. 경궁 요대를 만든다면 옳지 않으나 이는 부득이한 바이니 일꾼이 모자라면 외방의 승군을 부려야 하리라 하며 허침 이계동 정미수 김강 김수동 송질 이계남 성세명 이순 이손 등 승지들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54권 연산 10년 7월 28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경주의 옥적을 본도로 하여금 올려 보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4권 연산 10년 7월 28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녀 돌비를 우선 놓아 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4권 연산 10년 7월 28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패자를 나는 곳에 일러서 많은 수를 봉진하게 하라 하였다. 패자는 특수한 모양을 한 권패로서 껍질은 길이
8~9cm가량의 달걀골인데 등쪽은 도톰하고 자색 바탕에 엷은색 무늬가 있으며 안쪽은 반반하고 거의 흰색이며 가운데를 길이로 찔러 벌어진 톱니꼴의 구부가 있어서 마치 여자의 성기와 같았다. 연산군 1개 54권 연산 10년 7월 28일 병진 7번째 기사 왕이 제 안대군의 집 따위 곳의 담 쌓을 터를 친히 살폈다. 연산군 1개 54권 연산 10년 7월 28일 병진 8번째 기사 호접판사 이계남이 동서편의 철관 인가의 수 990집을 써서 아뢰기라. 만약 전의 분부에 따라서 쌀과 배를 준다면 비용이 적지 않되 사람들이 얻는 것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헐린 집을 특별히 가히 없이 여겨서 줄 따름이고 그 값을 갚기 위함이 아니니 집이 크고 자금을 가리지 말고 고루 줄일까 크고 자금을 차별하리까 하니 전각이랄 집의 크고 자금을 상과하여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1개 54권 연산 10년 7월 28일 병진 9번째 기사 승지 손주가 아뢰기를 칠원현감이 승류구를 부어 만들 동철 1만 5천건을 가지고 와 강에 배를 내었으니 환승부로 하여금 날라드리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승류구는 낙수바지를 말한다. 연산군 1개 54권 연산 10년 7월 28일 병진 10번째 기사 황해도의 하사하기를 삼합 노구 40을 부어 만들어 바치라 하였다. 연산군 1개 54권 연산 10년 7월 28일 병진 11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식치후의 비와 신각한 부를 대내드리라 하였다. 비는 지라고 신은 콩팥을 말한다. 연산군 1개 54권 연산 10년 7월 28일 병진 12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제 안대군의 집값으로 사슴시면보 5,500피를 주라 하였다. 연산군 1개 54권 연산 10년 7월 2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알 사약으로 하여금 별감을 규찰하게 하였고 이미 법령이 있으나 별감 등이 오히려 게을러 삼가지 않으니 조건을 따로 자정하여 엄히 규찰을 더하라 하였다. 연산군 1개 54권 연산 10년 7월 2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동평관의 서리 장달손이 승정원에 나아가 고하기를 목천에 사는 백성 한우 등 3인이 이달 19일에 수구문 밖에 이르러 문이 닫혔으므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밑에 모여 앉아서 보니 거둥이 날렵한 한 사람이 남산으로부터 와서 그 곁에 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한 여자가 성 위에 올라가 소리쳐 말하기를 너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하니 그 사람이 유일을 가지고 왔다 하고 여자가 들어올 수 없느냐 하니 성 안에 이리 가라앉으면 들어가 돌아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임천으로 가려 하는데 그 문서를 어떻게 처치할까 했는데 여자가 불살랐다 하였고 또 묻기를 내 이름이 붙은 것은 어찌 되었느냐 하니 여자가 모두 이미 불살았다 하였으며 여자가 또 무명으로 밥 두세 말줌을 싸서 내려주니 그 사람이 받아서 돌아갔다 합니다. 우 등은 외방 사람이므로 어리석어서 스스로 위축되어 잡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 함께 온 사람 명동에게 말하면 명동이 듣고 먼저 목천으로 돌아가 신에게 말하여 신이 듣고서 곧 올라왔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곧 선전관 의정부 낭천 각 일인을 임천에 보내고 또 선전관 의금부 낭천 각 일인을 목천에 보내어 한우 등을 데리고 임천에 가서 그 사람을 찾아서 잡아오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개 54권 연산 10년 7월 29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장의사의 부처는 중들을 시켜 8월 15일 전에 모조리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고 정업원 아남사의 이승은 다 한치형의 집으로 옮겨 살게 하고 내불당은 흥천사로 옮기고 향림사의 부처는 회암사로 옮기라 하였다. 드디어 내불당이 너무 연산군 1개 54권 연산 10년 7월 29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간신 윤필상의 집 세구를 윤호, 윤후, 윤구에게 나누어 내리라 하였다.
연산군 1교 14권 연산 10년 7월 29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어느 사인이 장스경의 집종과 서로 말다툼하다가 너가 비록 아무의 종일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였다 하니 매우 불공하다. 또 이건 문앙청으로 하여금 내관과 함께 잡아오게 하라. 또 바삐 형조 당상 모두를 부르고 의정부 이금부를 명소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옛말에 투석이기라 하였거니와 그자가 어찌 감히 그리하는가. 승복하지 않으면 형신함이 오르리라 하니 형조판서 송질 등에게 전교하기를 어떤 사람이 수경의 하인을 때리고 따라서 조의에 정장하였거는 경이었지 모르느냐 함에 이일 등이 아뢰기를 신은 참으로 모릅니다. 위에 관계된 일이라면 어찌 잊으리까 하였다. 조금 있다가 의금부 낭청이 주인을 잡아왔는데 곧 동지 중추부사 이병정이었다. 병정이 공초하기를 신이 수진방의 인가에 교우하였는데 이 사람이 다투는 것을 듣고 하인을 시켜서 말려 이르되 이웃이 화목하지 않은 죄가 작지 않거니와 하면 내가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또한 재상이거늘 어찌하여 서로 가까운 곳에서 이렇듯 다투느냐 하였으나 그 사람이 듣지 않고 싸움이 더욱 심하여지며 신이 친히 나가서 말리며 또 타일렀으나 그 사람이 도리어 신에게 욕하되 업신 여기고 모욕하는 말이 많이 있었으므로 신이 말하기를 나와 너가 귀하고 천함에 차이가 있거늘 너가 이러하니 형조에 전고하여 다스리리라 하고 노자를 시켜 그 계집애 지 아비의 머리털을 거둘러 왔다가 곧 놓아주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니 어느 백성의 하인이라 드디어 형조에 정장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어느 사람이 신의 집에 와서 만나기를 청하게 하시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니 곧 수경댁의 장무인지라 신이 비로소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대하여 그 정상을 가추 설명하고 모르고서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아휴. 연산군 1기 54권 연산 10년 7월 29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일본국 상성포 나구현 능등수 등 조신 뇌영 비전주 평호 우진주 태수 원풍구 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1기 55권 연산 10년 8월 1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주관에게 전교하기란 수경의 집 여종 강아지와 이병정 등의 교린으로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는 대로 먼저 형장신문을 하고 내관과 이병정도 또한 형장신문해야 한다. 병정이 친히 이웃 사람의 싸움을 말린 것은 진실로 재상의 체면을 상실한 것이다. 그가 말한 여러 사람들이 붙잡아 끌 때에는 나는 이미 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면 거짓말이다. 이에 앞서 정은부 등이 별감을 구토하였으되 나라에서 이를 경계하게 논하였으므로 이런 사람이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모두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이니 은부 등을 다시 중헌벌로 논해야 한다 하였다. 유순 등이 아뢰기를 은부 등의 죄를 그때는 법으로 처단하였으며 또 모두가 쓸만한 사람인데 만약 다시 죄를 지게 된다면 온당한 일이 아닌 듯합니다. 또 병정은 다소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전일의 잘못을 보음받아 짐짓 이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과 결인의 정연으로 본다면 병정은 처음부터 강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병정을 형신하지 않을 수 없고 은부 등은 또한 제주로 멀리 귀향을 보내야 마땅하다 하였다. 잠시 후 전교하기를 지난번 익명으로 투수한 자가 감히 윗사람에게 관계되는 말을 하였고 병정의 소행이 또 이와 같으니 법을 만오리하고 우사람을 능멸하며 어찌 유독 나의 때에 심한 것인가. 참으로 덕없는 몸이 용렬하고 혼나만 까닭이니 이나 마음에 걱정이 되어 자나깨나 편하지 못하다 하고 이어 어시한 절구를 내리기를 참소를 당하니 진실로 덕없음을 알겠노라. 꿈 이루기 어려운 곳에 한과 부끄러움이 가득하네. 네 능히 충경을 다하여 착실히 용렬한 인군 도우와 빗둔 풍속 바로잡으랴. 경들도 화답하여 올리라 하니 신등이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풍속이 지금 크게 변화해 절대로 위를 능멸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깁니다. 임명서 같은 것은 지극히 간악한 자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니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이로써 성치 누라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신등이 보필하는 직무를 다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지금 성질을 받자오니 황공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병정의 소행은 윗사람을 능멸한 짓이 분명하다. 이런 풍습을 고치려면 마땅히 재상으로부터 비롯해야 할 것이니 다시 형장신문을 하라. 또 형조는 병정의 말만 믿어 그 근본을 상세히 구명하지 않고 원장만 남용하니 그 당상관당청을 아울러 취급하여 조율하고 지금부터 도둑이 아니면 원장을 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순등이 아뢰기를 병정에 대한 율은 제사를 구타한 율에 비이하고 장 102도 3년의 형에 처하고 구신을 모두 박탈하여 형조당청 신돈신은 장 70, 참판 안철양은 장 60에 처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결정할 터이니 병정 등을 의금부에 내려 굳게 가두라 하였다. 원장은 죄인을 신문할 때 쓰는 형장의 하나로서 법 밖의 형구를 말한다. 비변사 등록 영족 16년 조의 세속의 이른바 원장이란 역시 법 밖에 있는 것으로 일찍이 검명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각 고을에 모두 있어 예와 같이 쓴다라고 하였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1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그일 장달손이 고발은 의심스러운 곳이 많다. 그가 성류에서 여자와 더불어 서로 말을 하였다는 것은 그의 처나 누이 동생과 서로 약속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용모와 동작이 영리하다니 신수용이 집에서 본 것과 대략 같다. 또 그를 보았다는 사람은 모두 지방 사람이며 우연히 서울에 왔다가 당초부터 성종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심히 들었다 하니 또한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다. 어떻게 찾아내겠는가? 그늘 출성한 사람을 한승부 업으로 하여금 찾아내도록 하고 또 이웃 마을로 하여금 서로 고발하게 하며 사족인 사람이 나간 자도 또한 마땅히 수색하여 나타나면 그 가인을 가두고 또 구포 절목을 지금 다시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순등이 아뢰기를 신등도 또한 의심스럽게 여깁니다. 마땅히 오브로 하여금 출성한 사람을 찾아내도록 하되 서로 말을 한 자가 수금문 성 위에 있었다면 반드시 그건 저 사람일 것이니 창건의 남대문 남소문 건방의 백성을 먼저 금문하여 우선 출입한 사람을 찾도록 하고 또 각도에 입문하여 그늘의 시골로 내려간 종적이 수상한 사람을 모두 수색하여 잡도록 하며 제 아무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성문은 오래 닫아 델까미의 오래 끊어지고 시체가 낭자하여 도성한 사람들이 모두 병들었으며 뿐만 아니라 배대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 문을 열도록 하셨사니 전교하기를. 비록 구중궁궐에 있다 할지라도 어찌 그런 폐단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주인을 꼭 잡기로 하고 또 나라를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이 사람 때문에 이 같은 폐를 받는 것을 알게 하여 허물을 그 사람에게 돌리며 다투어 잡아바칠 마음을 갖고 또한 징계하는 바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직 문은 열지 말고 그 나머지는 아랫대로 하라 하였다. 구포 절목은 현상 체포를 말하는 것이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1일 모세 번째 기사 요금문 안에 응방을 만들고 빙고를 단봉문 밖으로 옮기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1일 모네 번째 기사 창녕대군이 임사홍의 집으로 옮겨 우거하였다. 당초에 대군이 김감의 집에서 자랐는데 사홍이 총애를 굳히려고 자기 집으로 옮기기를 청하여 기화를 삼은 것이다. 연산군 일기 55분 연산 10년 8월 2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묻기를 이 병정의 죄가 중한데 장 102도 3년의 형은 너무 경하지 않겠는가? 나는 교형에 처하고 싶은 되었다한가? 하자 승지들이 아뢰기를 병정의 정리는 알면서 고의로 범한 자와는 다르니 참작하여 재량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병정은 당직청에서 장 100에 처하여 해변에 진군하고 그 자손은 모두 지방으로 축출하여 안철양은 장 80, 신돈신은 장 100에 처하되 모두 속바치도록 하라. 돈신은 마땅히 장량을 결행해야 하나 중궁의 족친이므로 특별히 속바치도록 한 것이니 그를 불러 말하여 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2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이 병정이 장수경의 집 종과 대제를 하는데 그 종이 발을 걷어붙이며 큰 소리로 병정을 직책하기를 너 어찌 간사함이 그렇게도 심하냐 하면서 욕하여 꾸지점을 말할
못할 말 없이 함으로 온 좌중이 실세카에 통분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왕이 몹시 노하여 반드시 죽이려 하였는데 병정이 가산을 다하여 수경에게 뇌물 바치고 죽음을 면한 뒤에 석방되어 돌아갔다. 수경의 집에서 또 위협하기를 내가 비록 방면되었지만 내가 다시 한마디만 하면 죽게 하기에 어찌 어렵겠는가 하니 병정이 두려워해 또 뇌물을 바쳤는데 전후에 바친 뇌물이 헤아릴 수 없었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2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성문을 오랫동안 닫아둘 수는 없는 일이나 다만 투수한 사람이 도피하게 될까 염려됨으로 열지 않으니 무릇 나무하는 자에게는 장표를 쓰어 출입하도록 하고 장사 지내는 사람은 또한 어느 집 시체를 어느 곳에 장사한다는 것을 검문한 뒤에 나가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2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 안으로 어승에 적합한 말을 물색하여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2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재상이 남을 죄에 빠뜨리고자 허무한 일을 날조하여 유사에게 소장을 내는 이 병정 같은 자가 있으니 지금부터 유사는 반드시 참과 거짓을 조사해 만약 사실이 아니면 묵으로 논단하고 의정부라이금 효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2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승지 박열 등이 오부 사람들이 쓴 언문을 입기에 하니 전교하기를 성박 사람들도 또한 모두 찾아서 시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2일 김이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집을 헐린 사람들에게 집의 대소로 2등을 나누어 큰 집은 쌀두 석, 작은 집은 쌀한 석을 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2일 김이 여덟 번째 기사 의금부 가도사 이장길이 목천에 가서 한우 등을 잡아왔다. 우를 신문한 즉 말이 장달성과 같았고 또 주인 이석준과 같이 그 사람을 보았으며 그 사람의 말이 금천으로 간다고 했는데 달순이 임천으로 잘못 전한 것이다 하니 즉시 이장길을 명하여 내관 1인 의금부 낭청 1인 내금이 3인과 같이 금천으로 가서 수색 체포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왕이 서교에서 농사를 관람하고 망원정에 이르러 종제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및 제장을 공개하고 아래로 팽부해 대졸에 이르기까지 모두 술을 하사하였다. 이어 호종한 문신에게 명하여 화서는 돌아가고 어주만 남아있네라는 시구를 제목으로 시를 지어 올리도록 하였다. 시를 지어 올리니 전교하기를 성의 안에 지은 것은 제목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니 황공하여 다시 지으라 하고 유용하는 자들을 헤엄치도록 하여 차등 있게 상 주었으며 병조 좌랑 입으로 하여금 헤엄칠 자들을 북쪽 언덕에서 남쪽 언덕으로 가도록 하였는데 헤엄치는 사람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으므로 왕이 명령을 어겼다여 입으로 공문하였다. 황궁한 뒤에 승정원이 문안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거둥에는 승정원뿐만이 아니라 의정부 6조 홍문관 대관들도 모두 문안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내관 이긍양이 상복을 벗고도 사진하지 않으므로 장 일백을 때려 먼 변방으로 충군하였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왕이 서교로부터 돌아오다가 지영하는 유생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진흙의 습기가 실어 자리를 깔고 엎드린 것이 아닌가 하매 승지 이계맹이 아뢰기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영한 유생들을 모두 서계하라 하였다. 이 뒤로부터 언제나 전송과 영접대 비록 비가 와서 진흙타게 되어도 자리를 가르지 못하였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황기가 사방에 자욱했다. 황기는 누른 안개를 말한 것인데 이 황기가 사방에 자욱하면 세상이 어지러울 징조라고 하였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장수경의 집종 홍복관 등이 은을 채취하여 돌아오니 병조의 낭청으로 하여금 도성문을 열 들어올 때 감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5군 연산 10년 8월 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내관 임현직을 당직 청해서 장을 때렸다. 연산군 1기 55군 연산 10년 8월 4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정교하기를 승지 박열과 강홍과 강징 주서 윤기수 수찬 이희보 교검 최세진 등은 또한 비디에 호수를 감상하다란 율시를 지어 올리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승지들은 찬기를 견디는 건 동쪽 을밑 국화인데 금고송이 한창 피어 새벽에 더욱 곰내 하는 것으로 글재를 하여 율시를 지어 바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5권 연산 10년 8월 4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상의원이 명하여 갈포와 마포를 짜되 곱고 굵기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각도로 하여금 이 견본에 짜 올리도록 하며 자색스란과 남색스를 나는 상의원으로 하여금 대내에 드리도록 하라 하였다. 슬라는 생원 진사에 합격된 때에 입던 예복이다. 녹색이나 금은빛 단양에 각기 같은 빛의 선을 둘렀다. 연산군 1기 55군 연산 10년 8월 4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이 장길이 잡아온 사람을 한우에게 보이니 우가 모두 성 밑에서 본 사람이 아니다 하므로 모두 석방하도록 하였다. 연산군 1기 55군 연산 10년 8월 4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이석종이 공초하기를 수구문박 박철정의 종 만년이라는 자가 성 밑에 있으면서 반중의 여자로서 성 위에 있는 자와 서로 말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나 그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므로 즉시 내관 일인을 시켜 의금부의 낭청과 같이 잡아오도록 하였다. 연산군 1기 55군 연산 10년 8월 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봤다. 연산군 1기 55군 연산 10년 8월 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밤 사경에 삼공 및 의금부당상을 협양문으로 명소하여 박철정을 추국하였다. 철정이 공초하기를 신의 집이 수구문 밖에 있는데 신의 어미가 족제인 부녀들과 신의 집에 모였다가 마침내 성문을 닫게 되어 돌아가지 못하며 대접할 곳도 이미 다 되었으므로 조모의 여종 나지가 쌀과 장을 성 밖에 던지니 신의 종 만년이 이를 받았으나 말한 것은 신이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 부녀들에게 지아비가 있으면 모두 잡아다 공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5군 연산 10년 8월 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연의 길을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승부 공조의 당사니 내관 10명과 함께 세 길을 살펴서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5군 연산 10년 8월 5일 임술 네 번째 기사 김임령의 종장내 은산이라는 자가 승종원에 고하기를 인형의 유모가 종의 집에 왔는데 걱정스러운 빛으로 있으므로 이유를 물었더니 국가에서 바야흐로 업문을 아는 사람을 찾는다는데 아들 장수정이 업문을 조금 알고 있으나 지금 죽은 주인을 위하여 묘소를 지키고 있으므로 자수하고 싶어도 올수 없는 자 없는지라 이 때문에 걱정한다 했습니다. 종의 생각에는 주인 일령이 일찍이 사원부의 집행으로 장형을 받아 죽었고 그 종재 김철령도 또한 죄를 입어 부관하는 형을 받았으니 반드시 이 사람이 원한을 품고 한 일인가 합니다. 하니 빈청에서 공문하도록 하였는데 말하는 바가 저오가 많았다. 유모의 여종을 문초하니 말하기는 이 사람은 본래 제멋대로 행동을 하여 죽은 주인의 복을 며칠 입다가 벗어버리고 스스로 그 아내의 딸에게 장가들고자 함으로 주인이 그 무상함을 미워하자 이 때문에 원한을 품고 무고한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장내 은산을 심어놔라 하였는데 즉시 자복하기를 실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유모가 번번이 여주에게 참소하되 종들어 제멋대로 한다여 자주 가재를 빼앗기 때문에 무고한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는 패역한 자이니 의금부에 내려 굳게 가도 스스로 목매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5권 연산 10년 8월 5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문묘조성 도감 제조 등이 아뢰기를 관원을 보내어 제목 빼는 일을 감독하고 문묘의 비석과 대성적 명륜당 종경각의 편액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1기 55분 연산 10년 8월 5일 임술 6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나지와 만년이 언문을 태웠다는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아니 그를 형신하라. 무릇 익명서는 법에 물을 것이 없는 것이요. 또 지금 폐문한 지 오래되어 폐가 너무도 많다. 그러나 이는 임금의 악을 드러내는 것이다. 천지간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누가 마음 아프지 아니하겠으며 만약 알아내어 처단한다면 어찌 쾌하지 아니하겠는가? 전일의 죄수들 중에 의심스러운 사람을 모두 형신하라 하였다. 임산군 1기 55분 연산 10년 8월 5일 임술 7번째 기사 추관들이 아뢰기를 전일 죄수들 중에 김세호가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내의 의뢰를 위하여 이런 큰 악을 범한다는 것은 그를 이치가 없을 듯합니다. 하물며 세우는 지중한 은혜를 입었는데 무슨 원한이 있어 감히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지 않다. 이 극균 등은 지위가 일품에 이르렀으니 은혜가 어찌 적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마침내 흉수가 되어 국가를 저버렸으니 하물며 이 용렬한 무리들을 어찌 한때의 은혜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겠는가? 죄인을 잡지 못하며 밤에도 잠자리가 편치 못하다. 무릇 와서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죄인을 잡았는가? 기뻐하여 밤중에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신문을 하여 보면 모두 아니니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익명투스를 한 자는 사람을 모함하려는 것이요. 무고하는 자도 또한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니 만약 그 말만 듣고 문득 형장을 가한다면 무죄한 자가 비명에 빠질까 두렵다. 내가 옛일을 알지 못하나 요순 시대에도 또한 사흉이 있어 간사하고 불치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없었으니 어떻게 하면 무고하는 자가 없어지고 죄인을 잡을 수 있겠는가 하며 유순 등이 아뢰기를 신등도 또한 밤낮으로 마음이 아프며 조금도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옵니다. 다만 먼저 무고한 자를 징벌하며 간사한 마음을 품는 자가 거의 중죄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만년을 치국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5분 연산 10년 8월 5일 임술 8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민수기의 가옥을 철거한 대가로 봉안군의 집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봉안군은 성종의 여섯째 아들 이봉을 말한다. 연산군 1기 55분 연산 10년 8월 5일 임술 9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서수진을 놓아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5분 연산 10년 8월 5일 임술 10번째 기사 나지와 만년의 사건에 관련된 이석중 등을 석방하도록 하였다. 연산군 1기 55분 연산 10년 8월 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도성문을 열도록 하였다. 연산군 1기 55분 연산 10년 8월 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이계동 민효정 등이 세기를 답사하여 정하였다. 가린원으로부터 장경릉 남쪽을 둘러 행주의 길과 합하여 금표를 세우고 북쪽은 달리현으로부터 성까지 거리가 30, 40리인데 각산 언덕이 끊어진 곳에는 모두 목적을 설치하여 그 안의 인가를 모두 철거시키고 전지도 모두 경작을 검하였다. 연산군 1기 55분 연산 10년 8월 6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정비를 폐지하고 구전하기로 하였다. 이옛 제도에 차지할 때면 하루 전에 이주와 병주에서 골레에 정청을 마주 설치하고 주의한 것을 상의 낙점을 받은 뒤에 합의함이 전례인데 이에 이르러 왕의 법도 없는 엄희가 오직 날이 부족하게 되므로 편리한 대로 구전으로 하였다. 혹은 하루에 의궤한 것을 10일이 되어도 내리지 아니하고 내 패의 사람들이 인연하여 청탁함으로 정사가 날로 잘못되었다. 전교하기를 서쪽 금표를 물려서 세우라. 만약 이 표가 온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및옛 땅을 생각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삼족을 멸하리라 하였다. 당초 서쪽 금표는 덕수로부터 서울까지 그 거리가 30리였으나 왕이 좁다 하여 다시 넓히도록 한 것이다. 때가 바야흐로 중추이어서 곡식이 다 익었으나 미처 수확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내쫓도록 하니 사람들이 울부짖었다. 정비는 정비 인사를 행정 때 이조 병조에서 물망에 오른 자세 사람씩 명단을 왕에게 올리면 임금이 적임자에게 점을 찍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전은 인사 행정 때
후보 세 사람 중 결정을 받아 문과는 2조, 무과는 병조에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구두로 명령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다. 즉 구존청사의 약칭이다. 차제는 차는 관직의 임명이고 제는 관직의 제수를 말한다. 내 패는 임금에게 사랑을 받는 여자이다. 연산군 1기 55권 연산 10년 8월 7일은 갑자 첫 번째 기사 영서 역 역자 우질동 등을 의금부에 가두도록 하였다. 정교하기라 이 사람들은 금표 안에 함부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대저 법을 세운 초기에는 비록 준엄할 듯 하여도 혹 능이하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지금 금지법을 새로 세웠는데도 사람들이 문득 범한다. 서경에 이르기를 형고는 작은 것이 없다 하였으니 마땅히 머리를 베어 거리에 달아 여러 사람을 경계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연산군 1기 55권 연산 10년 8월 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한승부 공조 당상과 이계동 경기감사 안현덕을 명수하여 서금표 도면을 보이고 전교하기를 금지구역의 한계를 더 멀리 해야 하겠다. 그 안에 비록 전토와 가옥이 있다 할지라도 임금이 땅 아닌 것이 없는데 누가 감히 자기의 것으로 알겠는가? 창경릉의 수호군도 또한 한계 밖으로 나가 살도록 하고 또 목책을 모화관의 아래 담 모퉁이에 설치하여 사람들이 통행하고 통행을 금하고 오직 행행할 때에만 임시로 출가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5권 연산 10년 8월 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저 백성들이 사는 땅은 임금의 땅 아닌 것이 없어 사서로이 할수 없으므로 그 취사와 여탈이 마땅히 위에 있어야 한다. 지금 금헌을 세운 것은 가까운 지역에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사냥을 하려는 것이다. 그 안에 전택을 가진 소민들이 혹 원망할 터이나 지금 풍속을 크게 개혁시키고자 바이아우로 금령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늘 투수하는 사람이 있어 사사로운 붓으로 위에 속하는 말을 하기까지 하니 이는 실로 윗사람을 능멸하여 그런 것이다. 무릇 죄 주는 법이 장 100의 죄가 있고 100 이상의 죄도 있으며 또 극형도 있는데 나는을 하는 자와 같은 것도 또한 아주 해로운 것과 그다지 해롭지 않은 차이가 있으니 형은 비록 차등이 있다 할지라도 죄는 같은 것이다. 옛날에는 삼족을 멸하는 법이 있었으나 만약 이런 법을 쓴다면 한 집안의 형제나 숙들이 서로 경계하여 형이 착하지 못하면 아우가 책하고 아저씨가 착하지 못하면 조카가 경계하며 이렇게 서로 힘쓰게 되면 풍속이 서로 바로잡아지게 되리라. 이런 뜻으로 글을 지어 대중을 타이르도록 하라 하고 또 주서 윤기수를 시켜 삼공에게 수의하도록 하고 또 홍문관으로 하여금 예끌 중에 삼족을 멸하는 법을 상과에 아뢰도록 하였다. 유순 등이 의논드리기를 승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다만 삼족을 멸하는 법은 비록 진나라 때에 비롯되었다 하나 이사에게만 삼족을 멸하였다는 글이 있을 뿐이 밖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후세는 모모족이 삼족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 것이 없어 한나라 이후 천백사가 되도록 쓰지 않던 법이니 지금 성세에 그양할 수는 없는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만하니 전택을 가진 자들이 원하는 품고 말하기를 그만이 어찌 그렇게도 광대하고 광대니 어찌 그렇게도 많은가 하는데 또 서생에 불수한 자가 있어 입을 모아 서로 의논을 하여 혹은 대간을 주촉하고 혹은 사람을 주촉하여 소장을 지어 분운하게 진술한 이는 너무도 불가한 짓이다. 그러므로 삼족을 멸하는 법을 세워 풍속을 고치는 특별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진나라의 법이라 할지라도 풍속을 고칠 때는 특별히 딴 법을 만드는 것도 또한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1기 55권 연산 10년 8월 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일 승정원에서 제수를 하도록 하였는데 승지가 일이 많다는 것으로 말을 하는 자가 있다. 이 또한 싫어하는 것이니 그를 고찰하여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5권 연산 10년 8월 7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주교자 15개를 상의원으로 하여금 만들어 드리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에게 55분 연산 10년 8월 7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릇 권례에서 공역하는 자가 밖에 나가 혹 공중의 일을 놓으라면 그 자신을 중부열로 논할 뿐 아니라 새 이웃 및그 관사의 관음과 제조들도 아울러 논제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5분 연산 10년 8월 7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북교의 재선은 재단 옮기기를 기다려 물려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금표를 세움으로써 모든 재단이 모두 폐지되어 제사 지낼 날을 당하면 유사가 부득이 모두 남교에서 거행하니 이에 제사 의식이 모두 문란하게 되었다. 연산군 1기 55분 연산 10년 8월 8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사복시 제도종 강기순에게 전교하기를 사복시의 말은 마땅히 좋은 것으로 선택하 많이 길러 국가의 사용에 대비하여 변경이 있게 되어 방수하는 무사들이 또한 타게 될 것이니 말이 만약 좋지 못하면 전장에 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일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선왕조에도 일찍이 온정으로 거동하셨는데 지금 만약 일은 행차가 있게 되면 후궁이 반드시 모두 나를 터이니 이들을 걷도록 할수 없으며 또 파천은 나라의 큰 변으로서 진실로 늘 있는 것이 아니나 나라를 위하여 계획이 있어 염려 없다 하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모름지기 좋은 말을 많이 선택하여 시녀에게 각세 필, 무술에겐 각두 필을 딴 마구간에 두고 기르며 항상 훈련을 시켜 사용에 대비하되 경의 제조인이 잘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5분 연산 10년 8월 8일 을치옥 두 번째 기사 장성들과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종사의 번성은 나의 깊은 희망이었으나 수년 동안 연달아 세 아이를 잃었고 건재한 대군이 또한 병들어 위태한 지경이었다가 임사홍의 집으로 이후화가 이어 낫게 되었고 죽고 살고 장수하고 단명하는 것은 스스로 천수가 있는 것이므로 사홍의 집으로 인하여 난 것은 아니나 나의 기쁜 마음이 사홍에게 자기를 가하고 싶다. 장록이 비록 중한 것이지만 어찌 이와 바꿀 수 있겠는가? 사홍에게는 초월하의 분개를 올리고 임승제도 또한 일찍이 왔다 갔다 하여 노고가 있었고 의원들도 또한 시약하는 공이 있었으니 아울러 가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니 모두 아뢰기를 지당합니다 하였다. 어서를 내리기를 이 한없는 기쁨을 넉넉히 펴겠으니 임사홍은 초자하고 임승제는 가자하며 의원 김흥수, 고세보, 김공전은 각각 한 자를 더하라 하였다. 이때 금표를 세운 것은 임사홍이 인도하고 미색을 들인 것은 임승제가 주관한 것이며 흥수, 세보, 공전은 보양하는 방수를 가르쳤으니 이명은 비록 대군의 병이 나음을 인한 것이지만 실은 그들이 영합을 잘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 것이다. 연산군 1기 55분 연산 10년 8월 8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내관 김자원에게 말 한필을 하사하다. 연산군 1기 55분 연산 10년 8월 8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춘추관 당상 유순 허친 박승질 강기선 송질 김수동이 아뢰기를 전일에 상고하라 명하신 건항의 어전을 내 수사로 옮김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대사원 성현, 대사관 이예견, 집이 김물, 사관 이자견과 유인종, 장령 이효문과 권균, 지평 유희철과 김습과 정환, 정은 김승조와 조세당, 영의정 한치영,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극균이며 수경의 이웃집을 철거함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대사원 이자건, 집이 권홍, 장령 이맥과 김근사, 지평 김철문, 사복시 말을 내 수사로 보냄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이성근, 영의정 한치영, 좌찬승 이극돈, 우찬승 선중, 좌참찬 유지, 우참찬 윤효손이며 내연의 기생을 단장시켜 입시함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장령 이계맹, 정은 황맹헌입니다. 만화석을 권례에 들여다 허비하였음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지평 정환 정은 윤경이며 종묘에 이미 청금을 하였으니 사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한 자는 대사헌 이작은 대사관 이의손 이균 집이 이점 이계맹 사관 성세정 장령 이맥과 강징 지평 김효관과 정붕과 유희저 정은 성희철과 유원 좌의정 한치영 우의정 성준 홍문관 교리 손주입니다.
민가의 포도를 따 봉진함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도승지 신용계이며 대간이 논한 기생을 단장시켜 입시함이 부당하다는 말을 묻자 대간이 말이 옳다고 한 자는 승지 김감 허집 강삼 박일입니다. 아니 전각이라 사관이 쓴 글은 직필이라고 하였으니 근래 일로 본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고 미워하는 것은 폄하하여 자기 자신의 사심에서 나온 것이니 믿을 것이 못된다. 무오년 일 같은 것은 선왕 때에 없었던 일을 거짓으로 꾸며 글을 적었으니 폐역이 막심한 일이다. 비록 다른 나라 임금이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할수 없는데 하물며 본국 선왕의 일이겠는가? 만약 폭로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천년 이후에 누가 참가 거짓을 분별하겠는가? 지난번에 정부 대신과 연소 유생들이 아래일 일도 아닌 것을 분운하게 와서 아래였으니 지금으로 본다면 군자는 초야에 있고 소인들이 조정에 있어서 그런 것인가? 지금 고찰하여 아랫일은 죄에 있는 자는 처벌하고 다시 묻지 않을 터이니 경등은 조율하여 아래라 하였다. 승지 박열 권균 이계명 손주가 아래기라 신등은 중주간에서 고찰하여 아랫일에 모두 범함이 있었으므로 황공함을 견딜 수 없으니 청컨대 물러가 대명하겠습니다. 하니 정승들에게 전교하기를 승지들로 하여금 행공하도록 하여 먼저 그 주창자를 심문하라. 만약 바른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형신하게 되리라 하였다. 정승들이 조율하여 아뢰기를 어전의 일을 논한 자, 포도 일을 논한 자, 장수경의 이웃집 일을 논한 자, 사복시의 마을 일을 논한 자는 제스를 어긴 유로의 장일백을 속바치는 공주에 해당하고 만화석 일을 논한 자, 창금 일을 논한 자, 대간의 진달을 옳다고 한 자는 모두 불응위 조의 사리가 중한 자를 각장 80을 속바치는 공주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의금부당상 김감이 아뢰기를 신이 승지로 있을 때 대간이 아랜 기생단장에 관한 일을 하문하심으로 동료와 같이 물음에 따라 아랜 것이요 수창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추국을 명하셨으므로 신이 추관의 반열에 있을 수 없사오니 청컨대 물러가 대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불문에 묻힌다 하였다. 박일이 공초하기를 대간이 기생을 단장시켜 입시하게 한 일을 논하였는데 신등은 하문하시는 전지에 따라 답계를 하였을 뿐 초청한 자는 없었습니다. 하고 권규는 공초하기를 건항의 어전은 성현이 수창하고 신등은 따라 한 것입니다. 하고 강징은 공초하기를 종묘에 참금하는 일은 그때 다른 일을 아뢰다 우연히 그 일에 미치게 된 것이요 관사 안에서 미리 의논된 것이 아니므로 먼저 발설한 사람을 지금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계명은 공초하기를 기생을 단장시킨 일은 신이 대관으로 예고를 하였다가 우연히 듣고 아랜 것이므로 수창자가 없습니다. 하고 손주는 공초하기를 창검에 관한 일은 신이 경연에서 대관이 논하는 것에 따라 아랜 것이므로 수창한 자가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기생단장의 일은 과연 계명이 홀로 아랜 것이니 전일의 조율대로 시행하고 신용계가 아랜 포도의 일은 백성만을 위하여 임금은 위하지 않는 것이니 그 죄가 중한데 경들은 조율이 어찌 그렇게도 경한가? 다시 조율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일은 비록 합사하여 와서 아랜 것이라 하지만 반드시 먼저 말을 한 자가 있을 터이니 모두 심문해야 한다. 대체로 부당한 일을 분운하게 억지로 아래는 것은 국가를 위한 계책이 아니요 후세의 이름을 닦으려는 것이다. 무릇 이 일에 관련된 사람으로 서울에 있는 자는 가두고 지방에 있는 자는 잡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신용계는 죄가 승려 보고를 귀해한 율에 해당하며 장일백도 3년에 처하여 고신을 모두 추탈하소서하니 그대로 쫓았다. 순등이 또 아뢰기를 전일학의 모든 소차에의 후세에 전하여 보일 수 없는 것은 모두 삭제하도록 하심으로 신등이 이미 다 삭제하게 하였으나 소차에 기록된 바가 모두 여러 날 논쟁하던 말이므로 만약 전부를 삭제하지 아니하면 그 근거가 남아있게 되니 아울러 청컨대 삭제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또 이익업균이 아랜 일도 마땅히 삭제하여야 한다. 임군으로서 권계 삼을 것이 스스로 옛 제왕의 일이 있는데 하필 이 간사한 사람이 말이겠는가 하였다. 어제는 언로의 방법의 한 가지다. 대나무로 울타리를 쳐 밀물 때 고기를 들이 따라 들어왔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후전, 박전, 벽전, 소전, 줄박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천금은 새로 구득한 날짐승의 고기를 종묘 등 사당에 먼저 올리는 것이다. 연산군 1기 55권 연산 10년 8월 8일 을축 다섯 번째기사 전교하기라. 방자는 시녀의 여종의 인지라. 전일 심부름할 때 매를 맞았으므로 궁궐에 나가게 되면 원한을 품고 말하기를 어느 시녀는 이러하고 어느 궁인은 저러하다 하여 대간의 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뜨리는 자가 들어있는데 어찌 누설할 것을 두려워해 견책하지 않겠는가. 전지를 내려 궁을 나간 방자들로 하여금 금중의 일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지. 연산군 1기 55권 연산 10년 8월 8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남빈청 앞에 가로담을 쌓고 문을 만들어 사약으로 하여금 안으로 여닫도록 하고 빈청의 뒷담도 또한 높게 쌓아 엿보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5권 연산 10년 8월 8일 을축 일곱 번째 기사 대제학 김강 직제학 강훈을 불러 전교하기를 온 검표 안의 전택을 철거당한 사람들이 반드시 원한을 품은 자가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인심이 순박하여 법을 두려워하고 범하지 아니하므로 궁궐을 높은 데서 바라보는 자도 없고 금목을 베어가는 자도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엄한 검법이 없어도 되었으나 지금은 인심이 야박하여 윗사람을 능멸하며 풍속이 되어 금법을 범하는 자가 서로 잇따르며 두려워할 줄을 모르니 만약 금포를 멀리 세운다면 사람의 발자취가 이르지 아니하여 자연 금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전토가 많이 황폐되면 진실로 극민한 일이지만 부득이한 일이니 이런 뜻으로 그를 지어 깨우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5권 연산 10년 8월 8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윤채 정진의 족친을 추세한 단자를 내리며 이르기를 패역주의는 마땅히 그 족속을 멸해야 하니 이 극균의 예의에 의하여 연좌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유순 등이 아뢰기를 윤채 등은 그 신분이 본래 미천하므로 죄를 자기만 지어 친척과 관계가 없습니다. 극균 등과 같은 권세의 자류를 잡고 의아 추구한 자의 비유가 아니니 천간의 반역 연좌 죄에 의하여 나누어 정배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정옥경의 연좌도 또한 이 예에 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순 등이 또 아뢰기를 임명사 사건으로 수감된 자가 많아 옥에 다 수용할 수 없는데 혹은 보방도 하고 혹은 전옥으로 이감하여도 아직 가득 차 쌓여 있으니 그 중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자는 조금씩 소방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직 석방하지 말고 만년과 나지 등을 다시 형신하라 하였다. 추구는 세력의 아부에 따라 붙는 것이다. 소방은 죄인을 너그럽게 처결하여 놓아주는 것이다. 연산군 1기 55권 연산 10년 8월 8일 을축 아홉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야장 한손이 그 의녀자가 신녀로 입궐하였기 때문에 그 어미가 항시 의복을 공급하였는데 한손이 이를 싫어하여 그 처를 구타하였으니 그를 당직청에 내려 장 일백을 때려 변방의 종으로 삼으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5권 연산 10년 8월 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김감이 계유문을 지어 올렸는데 지금 도성박 동서 건방 지역에 표를 세워 사람이 출입을 금지하면 봄, 가을 사냥과 군사 조련을 위한 대로 식취하고 수렵하는 장소이므로 모두 국가에서 폐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도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사람이 올라가 바라보는 것을 금지함은 이미 정한 법이 있었으나 백성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올라가 궁궐을 내려다 볼 뿐만 아니라 기우는 수목을 베어가는 자까지 있다. 풍속의 투박함이 날로 이러하므로 금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 만약 금방하려면 또한 그 한계를 넓혀 사람의 종족을 멀리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민가를 철거하고 민간의 경작을 금지하는 것이 소민들의 근심과 한탄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 또한 부득이하여 하는 것이다. 하물며 온 나라는 왕의 땅 아닌 것이 없어 여탈이 위에 있고 하민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데 백성들의 집을 허리고 새로 이사한 자와 그 전지에 농사짓지 못하는 자가 국가의 뜻을 체받지 아니하고 사유물로 인식하니 어찌 분을 쌓아 원망을 위로 돌리지 아니하겠는가? 소민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여서는 안 되는데 하며 사리를 아는 재상이겠는가?
근래 폐풍을 그이다 고쳤으되 아직도 강견 무리가 사사분심을 품고 임명서를 던져 방자하게 위에 속하는 말을 하여 부도를 자행한다. 대체로 법이 엄중하지 아니하면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형벌이 줄지 아니하는 것이니 마땅히 풍속이 바로 잡힐 때 별도로 엄중한 법을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줄 알도록 해야겠다. 지금부터 만약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아비가 범하였으면 그 아들까지 아울러 처벌하고 아들이 범하였으면 또한 그 아비를 연좌시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닫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간함을 좇아 서로 가르치고 경계하며 권면하여 사람마다 모두 위를 원망하는 것이 잘못인 줄을 알도록 하여 감히 말만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감히 그 마음에도 싹트지 아니하여 능멸하는 풍속을 끊어버리고 착하게 된다면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대저 형벌이란 것은 형벌을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니 백성들이 모두 법을 두려워하여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형벌이 또한 쓸데가 없게 될 것이니 지금 한때의 법을 엄중하게 하는 것은 곧그 형벌을 그만두려는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의정부에 내려 두루 효유하도록 하라 하였다.